저희가 지금 고구마를 심었습니다. 요 위쪽은 지금 꿀고구마를 심었고요. 밑에 쪽은 밤고구마를 심었는데, 심는 게두 가지 방식이잖아요. 길게 옆으로 심는 거랑 깊게 심는 건데, 저희는 좀 촘촘히 심느라고 깊게 심었습니다. 작년에도 저희 흙이 마사토라 깊이 들어가도 잘 캐졌으니까, 그 생각해서 좀 촘촘히 심었고요. 그리고 작년에 해본 결과, 옆으로 길게 심은 분들은 너무 크게 났는데, 저희는 간격이 뭐 넓지 않으니까 고구마가 주먹만하게 또 적당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. 그래서 올해도 좀 깊게 촘촘히 심었고요. 보면 심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다 줬습니다. 그리고 흙을 한번 덮어야 되는데요. 위에 두 고름 꿀을 심었고요. 밑에는 이렇게 밤을 심어서 벌써 물을 주고 위에 흙을 한번 또 덮었습니다. 힘없이 축 처진 것 같지만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비를 딱 맞으면 또 파릇파릇하게 살아납니다. 그래서 밑에는 밤고구마 두 줄, 위에는 꿀고구마 두 줄. 작년에는 거의 400개를 심었는데 올해는 딱 200개 정도만 심었거든요.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. 저희가 먹을 걸 심기 때문에 요 정도도 충분하고요. 그래서 밤, 꿀 이렇게 두 종류를 심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사온 것 중에 보면 여기에 또 호박을 심었어요. 호박을 심었고, 옆에 울타리로 이제 타고 올라가라고 이쪽에 심었고요. 이쪽에는 지금 씨앗을 심었습니다. 호박 씨앗. 그래서 호박 씨앗이 더 튼튼하게 자랄 건지, 포트로 된이 호박이 더 자랄 건지, 한번 두 종류를 심어 봤고요. 옆에는 지금 블랙베리, 옥수수를 심었습니다. 이게 며칠 전에 심었는데요. 이렇게 벌써 싹이 나온 애도 있습니다. 옥수수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거든요. 작년에 이 블랙베리 옥수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올해 전부 다 이걸로 심었습니다. 나머지도 또 심는 거또 보여드릴게요. 벌써 해는 저물었고요. 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작물들 또다 심었습니다. 일단 이쪽에 비트를 심었습니다. 비트. 비트 8개 심었고요. 여긴 또 아욱을 심었습니다. 아욱 4개. 너무 적게 심어서 웃으시겠지만, 뭐, 거의 저희가 먹을 거를 심기 때문에, 요 정도도 많고요. 아욱은 뭐,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 되는데,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4개 정도 사왔고요. 요렇게 나머지도 뭐, 마늘하고 양파 잘 자라고 있고, 지금 고구마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, 내일 비가 오면 다 또, 힘차게 일어날 것 같고요. 아까 파도 사왔습니다. 물론 파가 있는데, 또 이렇게 조그만 파를 심어서 키워서 먹으면 또 부드럽기 때문에, 여기 조그맣게 또두 고를 파서 비닐도 덮어서요. 파를 16개를 심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원래 파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두골 중에 아직 하나는 비어놨고요. 이쪽에 보면 깻잎입니다. 깻잎도 뭐 고기 싸 먹을 때 자주 먹고 음식도 할때 넣으니까 깻잎을 지금 보니까 7개 했고요. 이쪽에 땅콩을 심었습니다. 땅콩은 저 밑에 쪽에 그 땅콩 그 씨앗으로도 심었는데요. 그것도 있고 이렇게 포트로 된게 3개가 있어서 심었는데 어느 게더잘 자랄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. 이쪽으로 작년에는 여기가 참외를 심었는데요. 올해는 애플 수박을 주로 심을 거고, 큰 수박을 안 심을 겁니다. 작년에 큰 수박을 심어서 한 개인가 먹었어요. 나머지는 열리지가 않아가지고. 얘 보면 얘가 수박입니다. 애플 수박이고요. 일반 수박에는 애플 수박. 여기도 애플 수박이고, 요렇게 여기까지요. 그 다음에 보면 얘가 좀 작은 거 보이는데, 얘는 또 미니 애플 수박이라 합니다. 더 얇다고 해서 껍질이. 또 5개 사봤거든요. 작년에 애플 수박이 잘 먹기도 했지만 많이 터졌어요. 햇빛에. 좀더 불안하긴 한데, 그래도 애플, 미니 애플 수박이라고 하니까 또 사봤고요. 얘들은 참외입니다. 참외도 안 하기 너무 아쉬워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5개를 또 심어봤고요. 이쪽으로 건너가서, 여기는 고추를 심었습니다. 작년에는 저쪽에 고추를 심었는데, 올해 좀 옮겨서 이쪽에 고추 아삭이 5개, 비타민 고추 3개를 심었고요.
아, 이쪽은 오이입니다. 오이를 5개 심었는데 5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남은데 더 사올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5개만 더 사서 오이를 또 먹을 거고요. 오이도 생각보다 잘 열려서 아주 잘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호박하고 오이를 작년에 너무 잘 먹어서 마트에서 사 먹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. 얘는 흑 방울토마토. 네, 방울토마토 하나, 둘, 셋, 세개 심었고요. 여기는 일반 찰 토마토 3개 심었습니다. 작년에 두 줄을 토마토를 심었더니 너무 많았어요. 오늘은 이번에 7개만 심어서 좀 줄였고요. 여기 가지도 심었습니다. 가지는 작년에 안 했는데 가지도 2개를 심어서 했습니다. 일단 오늘 저희가 고구마부터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요. 좀잘 키워보기로 하고, 여기 참외하고 애플수박은 지주 때에 망까지 해야 되거든요. 작년에 다 했는데, 제가 작년에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. 작년에 진짜 애플수박도 많이 먹었거든요. 올해도 좀잘 해서, 비료도 잘 주고 한번 잘 키워볼게요. 남은 군데군데는 또 사다가 심기로 하고, 아무튼 이렇게 더덕도 제가 지주대를 하나 심어줬더니 잘 감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열심히. 참 신기한 게잘 자라고 있어요.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얘가 진드물이 좀 꼈었거든요. 이 보시면 약간씩 있어요. 한번 뿌렸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오니까 올 때마다 약을 칠 겁니다. 지금 촬영 끝나고 또 진드물 약을 한번 싹 뿌리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. 아무튼 오늘 작물들 잘 심었고요. 또이 키우는 재미 제가 또 계속 촬영해서 중간중간 보여드릴 테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왕초보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